있고 거만한 포즈로 앉아서 뭘 그리도 열심히 보고 있나 했더니 가만가만 나름 골프 경기를 관람하고 있는 듯. 지뢰, 좀 잘 들어봐. 녀석도 절벽 아래 사람들 세상이 궁금한 걸까? 그런 염소의 모습이 보고 싶어 특별히 이쪽 코스를 고집하는 회원들도 있다고. 점 치시는데 굿샷. 저 염소가 보여야지 기분이 좋아요. 예, 안 보이면 좀 이상할 정도예요. 골프 치기 전에 항상 확인은 꼭 하고 갑니다. 저희가 있나 없나. 야, 늘 보니까 안 보이면 저 허전해요. 매. 사람들과 눈을 맞추고 때로는 익살스런 표정까지 짓는데 정말 골프장에 마스코트가 따로 없다. 때론 보는 사람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할 때도 있지만 절벽 위에서 야생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녀석.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절벽을 타는 염소의 모습을 담기 위해 사진작가까지 나섰는데 우리가 흔히 봐왔지만 미처 알지 못했던 그만의 생활 방식, 그리고 숨겨진 신체의 비밀까지. 어느 날 갑자기 아찔한 절벽에 나타나 이제는 골프장의 마스코트가 된 염소. 녀석은 야생의 본능 그대로 오늘도 대자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 영국에서는요, 한 남성에게 자신이 키우던 개에게 네. 10년 동안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신이 계속 개를 키웠는데 10년 동안 넌 더 이상 저 개한테 다가설 수 그래요? 없어. 뭐 확대... 이유가 네. 아니 그게 아니고요. 네. 이유가 바로 개를 너무 살찌웠다라는 거예요. 아~ 네, 먹여서. 이 남성이 키운 바니라는 이름의 달마시아는요, 초콜릿과 과자를 너무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달라고 할 때마다 먹이는 바람에 바니는 결국 70kg이 넘는 육중한 몸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동물보호협회가요, 이제 바니를 데려가서 체계적인 다이어트를 해서 40kg을 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적금 금지 명령을 당한 그 주인이 찾아가는데 너무 달라져서 바니를 못 알아봤다고요. 반쪽이 됐으니까. 그래서 저희 동물농장에서 이 다이어트에 대한 해답을 드릴까 합니다. 예, 바로 다이어트 특집을 마련하려고 하는데요. 참여를 원하는 비만견들이 있다면 네.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예, 전화를 주셔서 예, 참여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세요. 비만견들에 대한 해답입니다. 네. 주인이 비만견들은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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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여름 시즌 더욱더 재미있어질 동물농장 기대하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